오늘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 생태계 보호전 문제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 여러분께서 쭉 물고기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한번 시흥 갯골에 가서 채집도 해보고 또 그 표본을 가지고 와서 관찰도 해보고 또 실습도 해보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시흥시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이 점을 먼저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또 한번 요약하고 오늘 수족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시흥에 살고 있는 물고기에 지금 금방 만들어 해봤던 그런 수족관에다가 어떤 물고기를 넣고 한번 했으면 좋을지 아주 주변에 살고 있는 그런 물고기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문제를 처음에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어서 생태계 보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류의 장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흥시에 살고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 조사한 최근의 그 자료를 보니까 아마 여러분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최기철 교수라고 서울대학의 사범대학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아마 지금은 작고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전국에 있는 민물고기에 대해서 도별로 이렇게 조사해서 기록한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경기의 자연이라는 책 속에 그 안에 시흥군편이 나오게 됩니다. 그 362페이지 보면은 시흥군에서 조사됐던 어류를 이렇게 19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때도 보니까 버들치, 피라미, 외몰개, 치리, 참붕어, 이잉어, 붕어, 흰줄 납줄개, 미꾸리, 미꾸라지, 쌀미꾸리, 동작의 송사리, 가물치, 버들붕어, 동사리, 갈문, 망둑, 밀어 이런 종류가 있었고 또 2005년도에 물고기 열하일기라는 책을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쓴 책이 있어요. 김대민 군이라고. 근데 그 책의 서문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시흥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물고기였는데 여기에 시흥시에서 채집한 전구울치를 보면서 라는 그런 글을 서문에다 썼어요. 그만큼 여기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종류를 이때 처음으로 발견했는데 지금 이 김대민 씨는 지금 미국에서 물고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일대학에서 앞으로 훌륭한 어류학자가 되겠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30대 가까이 됐을 거예요. 여기에 쓴 것은 자기 아버지가 그 인천에 이렇게 공무원으로 계셨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전국을 돌면서 물고기를 채집한 그런 기록을 나타낸 책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과 2016년,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갯골 생태공원에서 바로 우리 물고기 학교에 지난번 강사로 나왔던 김형수 박사가 조사했던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이 시흥시에서 이 두 해 조사했던 내용을 다 종합해 보니까 15과 29종, 29종의 민물고기가 이 시흥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종은 붕어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종류가 대륙송사리라는 종인데 바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만든 수족관에다가 이 대륙송사리를 잡아다가 길러보면은 아주 우리가 송사리라고 해서 매우 흔한 물고기지만은 매우 또 중요한 물고기도 되고 지금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사라져가지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물고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 어항에서 기르기가 아주 금방 만든 그런 수조에서 기르기가 매우 편한 아주 좋은 그런 물고기가 바로 대륙송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대륙송사리인데 송사리에 두 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송사리에 대륙송사리가 있고 그냥 송사리가 있고 그런데 원래 우리가 흔히 송사리라고 그러면은
물고기 작은 그런 종류를 전부 다 송사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피라미 새끼도 송사리인데, 송사리라고 말하는데, 그건 송사리가 아니고, 진짜 송사리가 있어요. 송사리가 있는데, 바로 이런 종류를 전에는 다 송사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1984년도, 5년도에 일본에 가서,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고 발표를 듣는 중에, 일본인 학자가 북경에서 채집된 그런 종류의 송사리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것은 송사리하고 다르다. 다르다고 그래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고 염색체도 다르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서 송사리의 다른 아종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온 뒤에 바로 조사를 저도 했죠.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에 송사리가 이러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염색체 수가 바로 외모로 봐서는 잘 모르는데 염색체를 조사해보면 염색체 수가 하나는 48개고 하나는 50개고 이렇게 전혀 다른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46개고 48개 46개고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종이 되어지는데 옛날에는 아주 흔하게 어디서나 볼수 있는 종이었지만 지금은 이두 가지 종류가 거의 사라지고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되어 있는데 마침 우리가 갯골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붕어 다음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나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도 오염이 안 되었다 하는 그런 현장의 생태를 말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송사리하고 대륙송사리는 거주기에서 잘 모르는데 채집했을 때 몸에 가서 이렇게 까만 점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은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 똑같은데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이렇게 몸집에 가서 까만 점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이것은 대륙송사리라고 해서 중국 대륙과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송사리도 우리나라 서해안도 나오지만은 서해안 중에서도 약간 바다 쪽 가까운 부분과 또 동해안 쪽과 일본에는 송사리가 나와요. 송사리가. 그러니까 바로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송사리가 하나는 중국 대륙하고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가까이 나오고 있다는 말은 과거에 우리나라 서해안이 중국 대륙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이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송사리는 일본과 우리나라와 좀 연결됐던 강들이 좀 있었어요. 그 강에 살았던 그런 종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기에 보는 것이 송사리. 제가 아까 그 설명했던 것을 대륙 송사리가 이렇게 몸에 가서 까만 점이 없고 송사리가 이렇게 까만 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까 좀 혼돈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송사리는 염색체 수가 48개예요. 48개고 대륙 송사리는 염색체 수가 46개가 됩니다. 46개인데 이렇게 다른 염색체보다도 큰 염색체 한 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대륙 송사리의 특징이라고 볼게 되기도 하고 약간 송사리에 비해서 크기가 몸 크기가 좀 작아요. 작은 그런 특징을 대륙 송사리는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지난번에 채집된 것은 전부 다 대륙 송사리였고 송사리가 이 바로 인천 바로 앞에 그 섬에서 송사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누가 시도를 안 해봤지만은 혹시 가까이에 나가서 민물이 흐르는 그런 섬에 가서 적대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송사리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몰개라는 종류가 있어요. 거의 몸집은 송사리보다도 좀 큰데 모양은 이런 모양을 좀 가지고 있죠. 이런 모양을 가지고 대개 이제 저수지라든지 고인물이라든지 여기에 살고 있는 이러한 종인데 이것도
주로 어디에 사냐면은 농수로, 논이 있으면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흘러가는 도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랑 또는 약간 천천히 흐르는 좀 바닥이 뻘러되어 있는 그런 곳, 이런 곳에만 이 애몰개라는 종류가 삽니다. 이것도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과거에도 아주 흔했던 종이에요. 애몰개라는 종류가 매우 흔했던 종인데 최근에 와서는 논에 농약이 많이 치게 되고 또 논을 다 이렇게 관개수, 콘크리트로 관개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뻘밭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니까 이들이 사는 장소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만큼 생물이 살아갈 때 사는 장소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가 살던 그런 서식처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물고기도 살지를 못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데 다행히 시흥에서 보니까 아직도 이 애몰개가 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이제 앞으로 여기다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농수로를 댄다 그러면은 없어지죠. 없어지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좀 연구를 좀더 많이 해서 조사를 해서 이건 농수로를 콘크리트로 하지 말고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자. 이게 바로 이 생물을 보존하는 거죠. 우리가 왜 보존해야 되냐면은 다시 만들어지질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러한 물고기들이 수백만 년 전에 전부터 지금 시흥시에서 살고 있다 이거죠. 사람은 인류가 아주 오래된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온 것이 한 6만 년 전이라고 하면은 이런 물고기는 100만 년 전에 이미 다 시흥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사람보다도 먼저 와서 살고 있던 이런 생물인데 사람이 이제 들어오면서 사람이 다 쫓아내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과거에 있던 생물이나 우리 인간이 같이 살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한번 환경이 망가져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요. 자, 이런 특징에서 외몰개도 기르기도 좋고 수족관에서 기르기도 좋고 관리할 그런 특별한 주의사항도 없지요. 지금은 일본에서는 이 종도 거의 사라져가지고 일본에서 절멸 위기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가지고 일본인 학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저하고 직접 한번 우리 한국 서해안 쪽에서 채집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구울치. 이것도 크기가 4cm 내지 5cm 정도 매우 적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앞서 말했던 그 김대민이라는 학생 시절에 이 시흥시에서 발견했다는 종류가 바로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는 암컷이고 위에는 수컷이고 그렇게 들어있는데 이들이 알을 낳는 습성이라든지 이러한 그 살고 있는 생태가 매우 재미있고 특이한 그런 생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중국에서만 나타난다고 알려졌는데 제가 1984년도, 5년도 이때쯤 조사하다가 이 고창에서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지역 하천에서 몇 군데에서 발견을 했었는데 제가 조사한 그 지역이 바로 그쪽이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건 전라북도에서만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해안에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말도 역시 중국 대륙하고 이 서해안 쪽하고 가까운 그런 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과거에. 그 다음에 버들붕어. 이것도 아주 멋있는 그런 물고기인데 관상용으로 기르기가 가장 좋고 그리고 값도 매우 비싸요, 지금. 비싼데 이걸 잡으면은 상당한 제 가격이 얼마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다른 관상어보다는 매우 비싸고 아주 습관이 매우 재미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암컷이 거품을 내 가지고 이물 위에다가 수초라든지 이런 데다가 알을 낳으면은 수컷이 와서 여기다가 정액을 뿌려주면은 이렇게 수정된 난이 물 위에 있다가 여기서 부화해가지고 어린 새끼로 나오게 되죠. 나오고
또 이들 행동하는 모습이 매우 싸우는 자기보다 조금 더 크다든지 또 멋있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있으면은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밀어내요. 싸우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싸움을 시키는 그런 훈련도 하고 싸움을 시키는 경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소싸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항에다 놓고 이걸 가지고 싸움을 시키는 그런 물고기라고 그래서 투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재미있는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흥 이 저수지라든지 좀 웅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물이 천천히 흐르는 그런 곳에 수초에 살고 있는데 매우 비싸단 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소통 담당관님도 같이 한번 채집을 하고 지난 회기 때예그 채집하면서 이것도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번 전시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민물고기 매니아들이 보면은 아주 매우 좋아하는 물고기 가운데 하나가 이 버들붕어입니다. 버들붕어가 이 갯골에 살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많이 보신 물고기인데 갯벌 가까이 가면은 말뚝망두거라고 해서 다른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데 이 물고기는 헤엄쳐 다니지를 못하고 기어다녀요.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런 종류가 말뚝망두거에서 이 갯벌의 대표적인 그런 갯벌에 사는 대표되는 물고기가 바로 말뚝망두거가 있고 또 여기서 예, 시흥 갯벌에서 나오는 망두어 종류로서 또한 종, 아, 여기는 사진에는 안 나왔는데, 짱뚱어라는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흥 갯벌을 하나의 또 대표하는 물고기가 되어서 앞으로 축제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 대표되는 물고기 몇 개만 내놓으면은 시흥시를 아주 알리는데 좋은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뱀장어. 뱀장어가 이제, 역시 이 갯골에서도 나왔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몸 길이가 대개 60cm에서 100cm까지 그렇게 해서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에서 발견되고 있고 최근에는 댐이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물고기도 거의 올라오는 물고기가 점점 뱀장어가 없어지고 있는데 뱀장어가 사는 장소가 민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까지 내려가게 돼요. 다른 물고기들은 대부분이 강에서 사는 물고기는 강에서만 살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바다에 살고 민물로 돌아오지 못해요. 염분 때문에. 그런데 몇 가지 종류만은 바다와 민물을 왕래하는 물고기가 몇 종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가 바로 뱀장어가 되죠. 뱀장어는 바다에서 알을 낳고 한 1, 2년 걸쳐 가지고 저 태평양 쪽에서 알을 낳아 가지고 어린 새끼로 올라와요. 이 바닷가 해변 가까이 오게 되면은 뱀장어 크기가 꼭 성냥개비 같은 그런 크기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뱀장어라고 그러죠. 그런 크기로 올라오다가 강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크기 시작해 가지고 점점 길어지게 되고 또몸 색깔이 점점 검정색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커지면서 강에서 한 3, 4년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럼 상당히 몸집이 커지게 되는데 강에서는 알을 낳지를 못해요. 예, 알을 낳을 때가 되게 되면은 이 뱀장어는 바다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데 바다에 내려갈 때 바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은 염분이 있으니까 바다에 내려가기 전에 갯벌에서 왔다 갔다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까요? 적응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한 굉장히 먼 필리핀 가까이 서태평양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려면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몸속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고 이제 갈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알고 그런 뱀장어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어를 뭐라 하냐면 풍천장어라 들어보셨죠?
바로 이때 이제 가장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고기가 되는데, 이런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알을 낳아서 새끼로 돌아오는 양도 적어지고 개체 수도 적어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어린 뱀장어, 실뱀장어를 실제 알을 내서 산란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아주 찬 그물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양식을 시키지요. 그것이 양식해서 만들어낸 뱀장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비싸서, 비싸도 아주 사람들이 매우 선호하죠. 이렇게 뱀장어 알을 낳는 장소가 북적도 해류라고 해서 필리핀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훨씬 서쪽에 마리아나 제도, 여기에 깊은 바닷속에다가 산란을 해요. 이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면은,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어디다 알을 낳는가를 알기 위해서 조사해 본즉이 부근에서 가장 어린 새끼를 발견한 거예요. 어린 새끼를 발견한 그걸 가지고, 그런 증거를 가지고 바로 여기가 산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 2년 걸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대만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고 우리 한반도로 들어와서 서해안 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또 납자루라는 그런 종류, 흰줄 납줄개라고 해서 역시 민물에서만 살고 저수지에서만 살고 아주 크기가 6cm 내지 8cm 되는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몸이 납작해요. 납작하고 산란기가 3월, 4월 이쯤 되는데, 이때가 되면은 몸에 가서 아주 매우 아름다운 수컷이 매우 아름다운 색깔을 보여주게 돼요. 이런 색깔을 뭐라고 그러냐면 혼인색. 아마 그 전에 강의에서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혼인색이라고 해서 색깔이 아주 아름답게 나오는데, 이것은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 산란기가 되면은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게 되겠습니다. 물고기의 경우는 이렇게 수컷이 매우 아름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공통된 점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이제 가물치,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이게 미꾸리와 미꾸라지가 있는데, 이런 종류가 이제 주로 여기서 보게 되는데, 위에 보는 종류가 미꾸리고 밑에 보는 종류가 미꾸라지예요. 대부분 구분하지 못하지만은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은 꼭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미꾸리는 몸이 좀 둥글게 돼 있고 좀 가늘고, 그런데 비해서 미꾸라지는 좀 넓적하고 위아래로 넓적하고 통통하고 좀 크고, 헌데 이걸 미꾸라지라고 그래요. 근데 시장에서도 이 추어탕을 만드는 재료를 파는 시장에서도 그 파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꾸리를 둥구리, 그리고 이것은 납작이 이렇게 말해서 구분하는데, 맛은 이 미꾸리가 훨씬 맛이 있어요. 근데 몸집이 크거나 좀 많이 나가는 살은 미꾸라지가 주로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이런 종류는 야생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적고, 지금도 다 양식보다도 수입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해가지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종류가 우리나라 추어탕 재료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우리가 앞으로 좀더 연구하면은 잘 양식으로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지요. 근데 실제 이제 또한 경우에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길러가지고 논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죠. 그래요. 그렇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미꾸라지는 뻘밭이라든지 논 속에 이렇게 살면서 막 땅속으로 기어들어가잖아요. 기어들어가면은 그게 기어다는 그 장소가 공기를 통해주는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벼가 자랄 때 뿌리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유기물을 먹고, 그래서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농법을 친환경 농법으로 실제 그렇게 양식을 하는 분도 있고, 벼를 그렇게 기르는 분도 있고, 그래서 또 벼를 생산할 때 그런 농법으로 벼를 생산했다 이렇게 광고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메기입니다. 메기. 메기도 저수지에서 많이 나오는데, 메기가 암수 그 짝짓기 행동을 할 때, 이렇게 암컷의 배를 수컷이 자기 몸으로 둘러싹 감아가지고 눌러요. 짜요. 짜면은 그때 이제 암컷의 뱃속에서 알을 주르르 내면은 그때 수컷이 정액을 뿌려가지고 어린 새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미꾸라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새끼를 만들 때 그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수정을 해서 어린 새끼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드렁허리, 드렁허리라고 해서 마치 뱀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논두렁에 가다 보면은 그냥 몸을 이렇게 내놓고 구멍 안에서 그렇게 들어있는데, 이건 뱀이 아니라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종류인데, 웅지라고도 말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이름은, 정식 이름은 드렁허리, 드렁허리라고 해서, 예, 구멍을 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약이 된다고 또 잡아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건 드렁허리인데, 바로 시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웅지. 네, 먹는 거죠. 약으로, 약용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시흥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전주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어르신이 보니까 바로 그 옆에 성심학교를 나왔다고 그러는데, 바로 전주천의 과거와 현재,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서 했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자, 과거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기차도 지나가고, 여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빨래도 하고, 또 어디나 이제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풍을 오면은 사진 찍기도 하고, 바로 한벽당 근처에서 기념사진도 여기다 강가에서 만들어내고, 시장도 주변에 만들어져 있고요. 예,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오면은 도시가 커지게 되고, 여기에 한집공장이 들어오게 되고, 도심 안에, 그러니까 강이 오염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아주 냄새도 나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걸 없애려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강을 반드시 만들어냈는데, 그래도 오염이 되고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 80년대 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좀 지나면서, 이 강을 어떻게 했으면, 반드시 만들어진 강을 어떻게 했으면 더 깨끗이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민단체하고 시하고 기업하고 합쳐서 의제 20일, 이 시흥에도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제, 제가 전주 의제 20일에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시하고 많이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하다가 이미 설계가 다 끝났는데, 시에서는 이걸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자연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야만 전주천이 살아난다고 아주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설계가 다 끝난 걸 다시 설계를 바꿔가지고 다시 그렇게 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마치 옛날 시골처럼 그런 모습으로 강이 반듯하게 되었던 것을 S자형으로 구불렸어요. 일부러. 구불려 지나가게 되면은 흐르던 물이 빨리 흐르는 곳도 있고, 천천히 흐르는 것도 있고, 또 바닥이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소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걸 여러 가지 종류가 만들어진단 말을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태가 사는 장소가 다양한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일부러 이렇게 마치 계곡처럼
돌을 넣어서 물이 흘러내려올 때 막 거품이 일어나게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산소도 막 공급이 되게 하고 오염물질도 제거가 되게 하고 이런 장소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공사한 2년 후가 되니까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깨끗한 화천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2km를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원래 계획은 약 한 제가 그 액수를 잘 모르겠는데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인데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니까 한 20억이면 충분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전략도 한 80억을 전략하면서 자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해서 이제 환경부에서 표창을 받고 하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강화할 대회를 이 전주천에서 한번 해본 적이 하천 탐사도 이렇게 해보게 되고 여기에 전주천 상류에 나오는 쉬리라는 물고기가 상류에 살고 있는데 전에는 이 안에는 오염이 돼가지고 오염에 저항력이 있는 물고기만 살고 있었는데 깨끗한 물고기 상류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하류까지 나와서 전주천 안에 쉬리가 살고 있었어요. 쉬리가 살고 이렇게 우리가 생태하천협의회에서 회의를 이렇게 하고 만들어낸 그런 내용이 이런 사진이 되고요. 자, 이와 같은 하천으로 변해버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찍어놓고 보니까 한 시내 이렇게 되었는데 바로 이 주변에 이제 한옥마을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혹시 전주에 오시면은 한옥마을만 구경하시지 말고 전주천을 꼭 한번 구경하세요. 여기에 아주 유명한 물고기 쉬리가 살고 있다. 쉬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물고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쉬리예요. 하천에 살고 있는 쉬리.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그런 물고기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는 볼 때 제일 우리나라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아름다운 물고기다 해서 쉬리가 사는 전주천 이렇게 캐치프레이스를 내걸었더니 물고기가 바로 전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흥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송사리를 여기서만 볼 수 있다든지 종구글치가 여기서만 볼 수 있다든지 하면은 시흥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물고기도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수달도 나와요. 원앙이도 나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전주천에 전주 한 시내인데 시내에서도 이런 물고기가 나온다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 하천 주변을 운동하고 산보하고 또 구경 오면 지나다니고 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흥 갯골도 이런 모습으로 자연의 모습을 가까이 만들어주는 것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자연적인 모습을 만들어 보존시키고 만들어주면은 그런 상태가 더 오래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주 가운데 한 개의 별이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가 있고 또 거기에 은하계가 있고 여러 개의 그런 별들이 모여서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또 수많은 은하계들이 모여서 우주계를 만들게 되고 아주 광대한 우주가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지구다 그 말이죠. 우리가 밤에 별을 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지구도 그 별 중에 하나인데 지구와 제일 가까운 별이 태양계 가운데서도 금성과 화성이 제일 가까워요. 태양 쪽에서 우리 지구에서 태양 쪽에 제일 가까운 별이 금성이고 그러니까 밤에 제일 반짝반짝거리고 제일 잘 보이는 별이 금성이잖아요. 금성이고 그리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별이 화성이에요. 화성. 그러니까 바로 지구와는 쌍둥이 별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별이 금성과 화성. 책 제목에도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그런 책도 있지 않아요? 이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읽어야 될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의 주제가 바로 뭐냐 하면은 금성과 화성은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매우 다른데 매우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이 다른 걸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 바로 금성에서 온 여자와 화성에서 온 남자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꼭 한번 읽어볼 만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한번 읽어보고 보도록 권유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다르냐 하면은 자, 우리가 공기 중에 살아가는데 환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산소입니다. 산소인데 지구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지금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호흡을 할 때 산소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그대로 질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산소가 몇 퍼센트나 있다고 그랬어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가요? 아, 그런가요? 이건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20%. 집에 가서 손주나 또는 저 누구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한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지구에 산소가 얼마나 있냐? 꼭 한번 물어보고 대답을 하게 만들어서 이 산소가 매우 중요한데 지구에는 20% 우리가 숨 쉴 때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나머지 약 80%가 질소지만 질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죠. 그런데 비해서 금성의 경우에는 산소는 거의 없어요. 극미량 아주 적은 거의 흔적적으로 들어있고 화성의 경우는 산소가 0.13% 뭐 달도 그렇고 산소가 없으니까 만약에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간다 그러면은 산소를 짊어지고 가야 되죠. 짊어지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려도 다이빙해서 물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물속에는 산소가 육지의 20분의 1 그러니까 20%가 공기 중에 있다고 하면 물속에는 1%의 산소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들어마시지 못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산소통을 짊어지고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주 여행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우주에서 만약에 지금 지구가 좁으니까 개발을 해서 우주 여행도 하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 갈 생각을 하면 아주 아찔해요. 산소통 짊어지고 가야 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이 산소는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지구에 산소가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산소는 없었어요. 마치 금성이나 화성처럼 태양계에서 떨어질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소는. 산소가 없었는데 지구가 만들어진 다음에 46억 년에 만들 때는 산소가 없었지만은 한 10억 년이 지난 다음부터 최초로 식물이 만들어져요. 식물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그 식물들이 산소를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식물들이 지구상에 번성하면서 5억 년 전이 되면은 번성하게 되죠. 번성하면서 지구에 5억 년 전에 지금과 같은 산소가 20% 가까이 되어져요.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 대목을 늘 말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식물을 보면은 절을 하고 지나가라. 고마워해라. 산소를 내주고 있고 동시에 산소를 내줄 뿐만 아니라 CO2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산화탄소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보면은 금성이나 화성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니까 연기로 가득 찼다는 거죠. 이산화탄소란 말은. 이산화탄소가 거의 대부분인데 비해서 우리 지구는 처음에는 지구 만들어졌을 때 처음은 역시 95-98% 금성이나 화성과 같이 이산화탄소로 가득 찼어요. 가득 찼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광합성 작용하죠. 광합성 작용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대신 산소를 내놓고 하면서 이산화탄소는 적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산화탄소 양이 얼마죠? 0.03%
0.03%. 이산화탄소가 지금 많다고 하지만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0.03%를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식물들은 지금도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지구가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러지요? 환경인데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지요? 0.03%가 지금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CO2가 적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있는 CO2도 빨아들여야 되고 그러려다 보면은 우리가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되고 나무를 잘 베어서도 안 되고 보존을 시켜야 되겠죠. 자, 이러한 상태가 이산화탄소가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온도를 보면은 태양 가까이 있는 금성은 1년 연평균 기온이 477도, 100도를 넘어요. 팔팔 끓는 100도가 넘는 그런 온도를 이 금성은 가지고 있고 화성은 지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열을 좀 더 좋게 받아가지고 연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53도예요. 우리가 마이너스 10도만 내려가도 아주 춥다고 그러고 20도 내려가면 활동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53도가 연평균 바로 화성인데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온도가 올라갈 때는 20도도 되고 30도도 되고 추울 때는 영하 10도도 되지만은 지구 전체를 평균으로 다 계산해 보면은 약 14도 정도가 돼요. 연평균. 그러니까 적도는 뜨겁고 한대는 춥고 그러지만은 적도 극지방 다 포함해 가지고 그것의 평균을 해 보면은 14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온도가 14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4도가 14.5도, 15도 이렇게 지금 올라가면은 1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구에 재난이 만들어지는 거죠. 재난이 2도, 3도만 올라가도 그냥 굉장히 비가 많이 오게 되고 증발량이 많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 이 온도가 14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라 이거죠. 저는 늘 학생들에게 기압도 그래요. 기압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 일기압이에요. 일기압. 우리가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화성은 기압이 0.064. 일기압도 안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둥둥 떠서 다녀야 돼요. 예,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되고 금성과 같은 경우는 구식기압이 매우 높은 기압이니까 그냥 힘들지요. 움직일 때도 힘들고.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냐 하면은 저는 머리가 아플 때 이 표를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지구가 우주 가운데 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주 가운데 천국이다. 이와 같은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보존하자는 거죠.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만들어졌던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종류들을 보존시키자. 이게 바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자는 이유가 바로 우리 지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또 지구를 살린다는 말은 우리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지 만약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 동식물이 먼저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순서는 우리 다음 우리고 아마 우리까지만 해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학생이 살려면 좀 더 힘들지도 모르지 앞으로 한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더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줘야지 그때 가서 한다 하면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단체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숙지하고 시장님이나 다른 정치하는 분들은 이거 관계없이 빨리 표를 좀 많이 얻고 그렇게 하려니까 막 개발을 해야 되고 눈에 앞에 보이는 것도 막 없애버려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시민단체가 이런 내용을 알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후손이 살기 위해서, 이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4대강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고요. 자,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던 내용이어서 이건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설명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또한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생태계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자연이라 이렇게 말해도 돼요. 우리가 크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생명, 우리가 중요한 것이 생명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매우 중요한데 그 생명이 바로 식물이고 동물이고 미생물이고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러한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기, 물, 토양, 예, 산소. 자,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환경이죠, 환경.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들. 이게 환경이에요. 이게 환경이란 말은 이제 이런 걸 말하게 되는데 환경, 생명체하고 환경하고 합쳐서 말하면은 우리는 합쳐진 것, 뗄래야 뗄수 없는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이 꼭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생명과 환경이 어우러진 그런 시스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생태계,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생태계란 말이 흔히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지만은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생태계 그러면은 아, 여기는 생명체와 환경이 어우러진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생태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니, 새도 있고, 고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짐승도 있으면 그건 생태계가 아니에요. 생물이지. 그러지요. 생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했던 것은 생태계가 뭐예요? 생태계. 환경. 환경 그러면 거기는 생물이 안 들어있어요, 지금.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아시지만은 내가 표현을 지금 못해서 그러신 줄 알고 있고요. 산, 그러면은 산 자체가 뭐가 있어요? 생물도 있고, 땅도 있고, 공기도 있고,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산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산 생태계예요. 그러죠? 산 생태계. 바다 그러면 바다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에 생물도 들어있잖아요. 바다 생태계, 강 생태계, 논 생태계 다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생태계 그러면은 빨리 아, 이건 생물하고 환경하고 막 어우러진 것이다. 같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생태계예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매우 중요한데 생태계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이다 해도 돼요. 생태계를 자연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크게 구성된 것으로 보면은 무기물. 무기물이란 말은 화학 원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유황인과 같은 무기원소. 원소를 모든 물질은 화학 원소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원소가 되고 이 원소들이 모여서 화합물을 만들어내잖아요. 화합물 여러 가지 원소가 모여서 H2O 한다든지 이렇게 이걸 화합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화합물 중에서도 생물체의 몸을 만들고 있는 화합물을 유기물이라 이렇게 말해요. 유기화합물 또는 유기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기물의 대표적인 것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잖아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바로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근데 이 유기물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화학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화학 원소가 모여서 화학 원소가 모여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기물. 그리고 또한 가지 무생물적인 그런 요소로서는 기후 요소, 물리적인 요소,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생물적인 것으로 생태계에 꼭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물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있어서 안 되고
생태계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는 생산자. 생산자는 대표적으로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녹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식물들. 이 식물들이 하는 일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무기물로부터 무기원소, 화학원소, 이거 자꾸 왜 이러지? 예, 화학원소로부터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식물이에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식물들을 생산자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생태적인 용어죠. 우리는 생산자 그러면 농부를 말할 수도 있고 공장에서 일하는 분도 생산자라고 말하지만은 생태적인 용어로 본다 그러면은 생산자 그러면 식물을 말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들을 가시다가 산을 가시다가 식물을 보면서 너는 생산자야 이렇게 불러주면은 좋아하죠. 아이고 자기 역할을 지구상에서 내가 생산자라는 걸 알아주는 것은 당신입니다.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바로 자연하고 우리가 대화하는 거죠. 뭐 식물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런 감정으로 대화를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풍부해요. 얼마나 좋은 시를 여기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그림도 이걸 알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물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소비자. 소비자는 혼자 살 수가 없어. 식물은 스스로 살 수, 햇빛만 있으면 스스로 산다 이거지. 어디서나. 뭐 그냥 아주 약간 빛만 있으면 식물이 살잖아요. 근데 빛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빛보다도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 있어야 돼. 양분이 있어야 동물이 살아간다 이거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식물로부터 나오는 거죠. 식물로부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또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로부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내주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를 내주는 것은 내주는 그런 역할은 소비자라 이거죠. 자기 스스로는 못하니까 반드시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물을 소비자라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산자가 됐건 소비자가 됐건 이건 생명체니까 살다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죽지 않아요. 죽으면은 생산자도 죽고 소비자도 죽으면은 그때부터는 시체예요. 시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유기물 덩어리예요. 유기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된 유기물 덩어리가 그 시체가 되죠. 근데 시체가 가만히 있으면은 냄새가 나고 보기도 안 좋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떨어지면은 그때는 유기물이에요. 그때부터는. 근데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놔둬도 거기에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 유기물을 이용해가지고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에너지를 이용하고 유기물을 뭘로 바꾸냐면은 무기원소, 화학원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유황인 딱딱 이렇게 분해시켜서 공기 중으로 물속으로 토양으로 다 보내주는 역할을 하니까 흔적도 없어져 버리죠. 이게 박테리아가 하는 역할이에요. 박테리아 곰팡이가. 우리는 박테리아 그러면은 나쁜 놈들, 병을 일으킨 놈들 이렇게 말하지만은 박테리아 중에는 그런 종류도 있지만은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우리 국립공원이나 산에 가보면은 거기에는 청소부가 없어도 깨끗하지 않아요? 누가 청소를 안 해줘도 깨끗하게 되는데 이 깨끗한 이유가 미생물들이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해자가 그런 역할을 해서 주변에 깨끗하게 역할을 해주는데 다음부터는 국립공원 갈 때도 미생물한테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줬고 맑은 공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했구나. 이게 자연이 우리에게 준 혜택이다 이 말이죠. 이런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생물 이렇게 이런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 강의를 할 때 꼭 한번 강조했던 것은 이것은 이런 요소들은 수능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예요. 수능 시험에.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생태계 안에 생물적인 요소 세 가지를 말해봐라 한번 물어보면 이 대답을 하면 정확히 공부했던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생태계의 구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자연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하는 역할을 우리는 생태계의 기능,
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자연에는 두 가지. 이두 가지를 꼭 외워야 됩니다. 자연이 하는 역할 두 가지. 첫째는 에너지.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죠. 에너지라는 것은 일하는 능력, 일하는 힘. 이걸 우리는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해도 에너지를 가지고 말을 하고,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서 몸을 버티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버티지,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흐물흐물 이렇게 되어버리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동차가 움직여도 에너지죠. 우리가 빛이 들어와도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냐? 아유, 잘하시네요. 에너지의 원천. 이 에너지란 말은 다른 저 모든 에너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것이 만유인력의 법칙, 에너지의 보존의 법칙이죠. 이러한 에너지가 그럼 제일 처음에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태양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태양. 태양에서 만들어진 이 에너지가 식물체로 들어오게 되면은 식물이 이 빛을 받아죠. 빛 속에 들어있는 빛 에너지죠. 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CO2와 뿌리에서 올라온 H2O 물과 합쳐가지고 최초로 가장 간단한 유기물을 만들어요. 포도당 C6H12O6와 같은 유기물, 최초의 간단한 유기물을 포도당을 만들면 이 포도당 속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동물이 먹고 살지요. 그러니까 저 당뇨병 환자들도 몸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또 포도당이 없어져 버리면은 많이 소실되면 어때요?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지잖아요.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쓰러질 때 어떻게 하던가요? 초콜릿, 사탕. 이게 당분이에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속에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이걸 먹자마자 힘이 나는데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태양에서 온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 여러 군데 거쳐 다니다가 최초로 온 것은 태양이다 이거죠. 그래서 태양 속에 이런 에너지가 들어있다가 모든 식물로, 동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러한 식물이 식물 속에 저장되고 있다가 태양에서 식물 들어올 때다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밖으로 나가죠. 나가서 호흡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반사되어 버리기도 하고 태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땅속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1000K 칼로리가 식물로 떨어졌다 하면은 990 칼로리는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점점 옅어진 농도가 옅은 에너지가 돼서 잘 처음에는 좀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열로 느껴지지만 없어져 버리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실되는 거예요. 이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그 중에 약한 1, 아, 0.1% 정도가 식물체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태양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초식동물로 또 역시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 일부가 10분의 1이 초식동물의 몸속에 이용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육식동물을 먹으면은 그 중에 또한 20%만 에너지로 육식동물의 몸속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은 고기 속에 먹고 고기를 먹고 우리가 에너지를 얻었다고 하면은 이것도 근본적으로 태양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훨씬 많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육식동물의 몸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 있어서 에너지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에너지 거꾸로 갈 수는 없어요. 동물에서 식물로, 식물에서 태양으로 에너지가 거꾸로 갈 수는 없고 한쪽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의 흐름이다. 흘러간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는 못 가요. 거꾸로는 못 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법칙, 이게 먹이사슬이라고 이렇게 보통 흔히 말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생태계에 하는 일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는 일, 이게 언제든지 튀어나와야 돼. 자연이 하는 일, 첫 번째 일은
다시 합니다. 다시 합니다. 자연이 하는 첫 번째 일. 에너지? 에너지만 하면 되겠어요? 에너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에너지 흐름.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에너지 흐름. 다음부터는 자연을 보실 때, 자연을 보실 때, 갯벌이나 농장이나 목장이나 산에 갔을 때, 아, 자연이다. 자연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럼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에너지가 지금 태양에서 식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먹고 곤충이나 새들이 살고 있다. 새가 날아다니고 움직이는 그 에너지도 태양에서 온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에너지가 어디서 왔어요? 태양에서 온거 봤습니까? 먹지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먹을 때 바로 그 음식 속에 지금 식물이 들어있잖아요. 그에서 이제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몸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에너지의 흐름. 다시 내가 끝나면서 또 한번 물어봅니다. 자연이 무슨 일을 하는가? 에너지의 흐름. 같이 한번 해봐요. 에너지의 흐름. 절대 잊지 마세요. 자연을 해설사시는 분들은 꼭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에너지는 흘러가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연 생태계가 하는 일두 번째 일은 물질의 순환. 물질은 순환되고 있다. 우리가 자연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물질과 에너지예요. 물질과 에너지. 에너지는 운동하는 힘, 일하는 능력. 이걸 에너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가령 석탄이나 석유나 이건 뭐예요? 에너지예요? 물질이에요? 에너지로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게. 물론 물질로도 되어 있지만은, 물질은 가령 우리가 나무나 책상이나 또는 땅이나 이것도 다 이제 물질이죠. 물질인데 이 물질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화학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화학 원소. 바위도 화학 원소로 되어 있고 모든 게 화학 원소로 되어 있는 그 물질. 그럼 물질은 어디서 오느냐? 물질도 에너지에서 옵니까? 물질은 화학 원소로 되어 있어요. 화학 원소로. 화학 원소로 되어 있는데 화학 원소가 저절로 만들어졌냐 하면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도 물질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어디선가 와야 돼. 화학 원소에, 예. 화학 원소에서 들어와야 돼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유황인 이것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물질은 자연에서 순환되고 있다. 돌고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물질의 순환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물질의 순환이다. 어떻게 도냐면은 생물체가 있다 그러면은 생물체의 몸을 보면은 세포로 되어 있죠. 세포도 더 자세히 보면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원소로 세포가 만들어졌어요. 분자로. 근데 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는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안 만들어져요. 반드시 들어와야 돼. 밖에서 음식물로 또는 물로 밖에서 들어와야 되죠. 들어와서 세포를 만들죠. 그리고 그 몸을 구성하고 있다가 그 몸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출도 하잖아요. 배설물로 배출도 하고 아까 말했던 대로 죽으면은 시체가 돼가지고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그게 유기물에 작용해서 또 다시 분해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분해시켜서 다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유황인 이런 상태로 다시 대기 중으로, 물속으로, 공기 중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산을 볼 때, 바다를 볼 때, 아, 여기에 지금 돌아가고 있다. 뭔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이 강의를 들은 분은 돌아가고 있는 걸 봐야 돼. 보고 있으면 그냥 매우 환상적이지. 자연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어제 여기도 비가 왔었죠.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정말 애를 탓지 않아요. 농작물만 그것이 아니고 사람도 그렇게 됐는데, 그럼 이 물이, 물도 물질이죠. 물이 어떤 들어오는 원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천이 뭐냐면 바로 비가 돼요. 비.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어제 느꼈던 겁니다. 그 비가 들어오면은, 비가 내려지면은 바다로도 오지만은 산으로 떨어지지요. 떨어지면은 토양 속으로 스며들지요. 스며들어서 지하수로도 이동해 가기도 하고, 계곡을 만들어서 흘러내려오기도 하고, 여기다 댐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돗물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렇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도 자라고, 그런 모든 농사도 짓고 이걸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에서 내려오는 걸 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흘러내려가면은 바다로 내려가요.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했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없어지지는 않고 바다로 내려가거나, 또는 토양이나 저수지나 강이나 여기에 있다가 햇빛이 비치면은 그 열에 의해서 증발이 돼요. 수증기로 해서 증발이 되면은 바다에서도 증발이 되고 육지에서도 증발이 되면은 이 증발된 것들이 모여가지고 구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구름들이 모여가지고 비가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물의 순환. 물이 돌죠. 이 가운데 우리도 물을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지만 이 물도 이런 순환 과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물을. 물도 그러지만 모든 게 그렇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탄소. 탄소도 매우 중요한 화학 원소인데, 유기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탄소예요. 모든 유기물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탄소, C, 탄소. C,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도 가장 분해되면 반드시 탄소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러한 탄소에 들어오는 소스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딘가는 처음에. 그 처음이 어딘가는 모르지만 우리 한 군데 딱 잡아서 보면은 대기 중에 CO2가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지구에 CO2는 아주 많은 CO2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CO2는 몇 퍼센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0.03%. 꼭 기억하세요. 아주 매우 유익합니다. 매우 유익하고,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이건 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니까 몇 가지만 외우고 있으면 우리 환경 문제를 이해하는데 방송이나 신문 보면 탁 머리에 들어와요. 그 퍼센트를 알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적게 들어있는 CO2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들어갈 때는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이용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식물이 광합성 작용해서 CO2를 이용을 해요. 그러면 CO2가 식물체 속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만들어요. 녹말을 만들고 이렇게 들어있다가, 그런데 식물도 광합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작용을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되죠. 지난번에 한번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숨쉬기 한다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숨을 쉰다고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숨을 쉬죠. 안 쉬면 죽으니까. 숨쉬기는 뭘 하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살, 뭘 하기 위해서 숨을 쉬냐? 순환시키기 위해서. 순환시키기 위해서도 답이 되지만 더 중요한 답은 힘을 내기 위해서. 힘을,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태우려고 할 때 산소가 있어야 불이 타지 않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먹었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우리 몸속에 들어있지만 이걸 태워야 에너지가 나오는데, 태울 때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우면은 또 뭐가 나오죠? 거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호흡할 때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 역할이 바로 여기에서 하는데, 식물도 호흡작용을 한다 이거죠.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리고 식물을 먹었던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도 몸속에 탄소가 지금 유기물로 들어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상태로. 이들이 호흡을 하면 또 역시 CO2가 나와요. 육식동물도 호흡에서 CO2가 나와요.
과거에 이렇게 또 동식물이 죽으면은 분해되면서 또 CO2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또 대기 중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항상 일정한 상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0.03%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과거에 들었던 모든 동식물들이 죽으면 땅속에 매몰되어 있어요. 매몰되었던 일부가 석탄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석유가 만들어져서 땅속에 매장이 되고 있었어요. 석탄, 우리가 알기 쉽게 석탄은 식물이 지금 밑에 땅속에 들어가서 매장되어 있다가 결국은 캐낸 것이 석탄이잖아요. 그걸 태우니까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석탄은 화석처럼 이렇게 땅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랜 수억 년 동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석탄과 같은 것을 화석연료다 이렇게 말하죠. 화석연료란 말 들어봤죠? 화석연료. 오랫동안 땅속에 매몰되어 있던 것. 석유도 마찬가지. 석유도 그냥 땅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다에 들어있던 조류, LG, 요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조라고 말하죠. 이러한 LG들이 바다에 쭉 떠있다가 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그것이 높은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이 석유예요. 석유. 그러니까 이것도 유기물이죠. 그걸 퍼내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훨씬 잘 나고 많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석탄과 석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화석연료라 이렇게 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갑자기 없던 이 화석연료가 나오기 시작해서 연소작용, 태우니까 대기 중으로 CO2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이것 때문에 지금 지구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것만 없어도 지구 온난화는 그대로 오래 갈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내용만 보면은 환경부 장관도 할 수도 있고 또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동차를 덜 사용하자, 전기를 좀 적게 쓰자,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만 지구가 살지, 편하게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구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보존하자는 것은 먼저 우리가 먼저 좀 조금 불편하고 해도 그걸 좀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 환경운동의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지자체, 여기에 이제 지자체 단체장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할 분들이 많은데 먼저 이걸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청문회 때 다 나올 거예요. 이제 청문회 하면은 이걸 왜 사용을 못했느냐. 엊그제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가 재활용하는 그런 율이 가장 OECD 국가 중에서 낮다고, 한 40몇 개 나라에서 35인가 했더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재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자, 시간이 이제 없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증가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1960년도에 이렇게 320, 이게 0.03이라고 그랬죠. 이게 퍼센트 ppm으로 하면 320ppm인데 이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2000년도 조사에 보면 360ppm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400ppm이 돼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톱니 모양으로 막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여름에는 식물들이, 봄 여름에는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하니까 이산화탄소를 다 뽑아들이죠. 근데 가을 되면 잎사귀가 떨어지니까 광합성 작용을 못 하잖아요. 적게 하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고. 바로 이런 현상이 바로 자연에서 식물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생물의 종류가 많다는 것인데,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종 다양성, 종이 많다는 것이고, 생태계 다양성, 이것은 생태계가 산, 바다, 강, 저수지, 또 그 늪지, 이런 걸 생태계라고 그랬어요. 이게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생물 유전자, 유전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생물 다양성에 들어가는 종류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생물의 종류는 약 170만 종.
170만 종이 들어있어요. 많이 있다 이렇게 해도 좋지만은 이제 기억할 때 한 가지만 더 생물의 종류 수도 좀 기억해 두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이 박사다 그럴 거예요. 박사나 돼야 이 정도 숫자를 알지 그러려면 잘 모르는데 사람도 한 종이에요. 하나. 그 가운데 자연에는 170만 종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냐 하면은 그것이 아니고 아직도 모르는 종이 더 많아요. 그 추정을 해보면은 한 300만 종 내지 1000만 종은 이 지구상에 있을 것이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종류.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것은 생물의 종류는 인류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식량, 자원이 첫째 된다 이거죠. 저는 이거 시장에 가보게 되면은 과일이 많이 쌓여 있고 곡식이 쌓여 있고 그거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많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사진으로 만들어내라고 하면 시장에 가서 이렇게 딱 찍으면 그게 바로 생물 다양성이에요. 이게 생물 다양성인데 이렇게 의식주의 식량뿐만 아니라 의복도 주택도 다 나무로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의약품 모든 의약품도 생물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페니실린도 곰팡이에서 나온 거고 또 모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먹는 인삼도 식물에서 나오는 사포닌이고 모든 의약품도 다 동식물에서 나오는 거고 제약에서 사는 일이 새로운 약을 개발하려면은 식물의 종류, 동물의 종류를 찾아내는 거예요. 바다 깊숙이 가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의식주 자원 공산품 나무라든지 집을 짓는 나무라든지 종이를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라든지 이것도 다 동식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동식물의 종류가 다양하면은 자연 환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적도에 같은 적도를 할지라도 식물이 많고 동물이 많은 이 열대우림 방송에 보면 나오잖아요. 열대우림이 있고 또 바로 그 옆에는 동식물이 없는 사막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사막의 경우에는 햇빛이 비치면 낮에는 뜨겁고 밤이 되면 매우 춥고 그러죠. 그런데 열대우림의 경우는 밤이나 낮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럼 누가 잡아주고 있어요 이것을? 동식물이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 환경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다 집을 지려면은 동식물이 많이 있는 곳에다가 집을 지면은 안정된 환경이에요. 그게 그들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동식물은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이 따로따로 다 있는데 많은 종류가 살고 있다는 말은 환경이 매우 다양하게 들어있다는 말이 되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자연이 잘 갖춰진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해주는 일은 자연을 보고 사람들은 매우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심미감이라고 그러죠. 생물 다양성이 많이 있으면은 우리가 생태광경 꽃 구경을 가고 그러잖아요. 산 구경 가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물을 구경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걸 보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날아다니는 어린 아이들은 날아다니는 새만 봐도 막 즐거워하고 나비를 보고 즐거워하고 다람쥐를 보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심미감.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죠. 심지어는 생태관광 개꼴 축제하는데 뭐 다른 거 보러 오는 것보다도 동식물을 보러 오는 거예요. 거기에 동식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부터는 거기다 송사리를 갖다 두어도 좀 구글치만 키워도 그건 볼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양성. 이게 자연에 하고 또 한 가지는 생태관광의 중요한 재료가 되고 정서 안정에 기여를 하는 일이 생물의 다양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가 앞으로 더 크게 큰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을 잘 갖추는 그런 도시로 여러분이 협력해서 나간다 하면은 시흥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그런 도시가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하면은 시흥시에서 나오는 생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